네, 하반기 교육학 강의 안내하겠습니다. 7, 8, 90, 11월 총 5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두 달씩 두 달씩 보통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7, 8월, 그 다음에 9, 10월, 그 다음에 9, 10월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랑 같이 묶어서 석달 커리큘럼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큰두 가지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7, 8월 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7, 8월 강의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강의랑 마찬가지로 주당 2회 수업이 있습니다. 월화 수업이 있고요. 보통 강의는 4시간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재는 똑같이 그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5, 6월 문제집이 영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이해면 교육의 이해랑 관련되는 문제만 따로 모여 있고, 심리면 심리랑 관련되는 문제만 따로 모여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7, 8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체 그 주제들에서는 좀 작은 주제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영역들의 주제를 섞어서 종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출제될 때 보면 보통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주제 영역을 엮어서 하나의 문제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세네 가지 정도 문제를 엮어서 종합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집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뭐 예상 문제,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엮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실제랑 유사한 형식의 그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 10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모의고사를 직접 하시고 쓰시고 거기에 대한 풀이가 이루어지는 반이라고 한다면, 7, 8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같이 풀이하는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 있으면 그걸 사전에 미리 간단하게 예습을 하시고 오시면 현장에서는 강의를 할 때는 같이 풀이를 하는 겁니다. 풀이 시간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 드린 건 아니고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오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풀이를 해야, 그래야 좀 문제를 더 많이,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풀이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 영역들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들 간에 엮어서, 그러니까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해서 풀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 기출 영역 중에, 저희가 5, 6월 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랑 기본 문제 반이었었기 때문에 이전에 기출체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풀이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5급 그 행정관 그 선발 시험에서 교육학 2차 문제를 보는 직렬이 있는데, 교육 직렬에서는 2차에서 5급에서 보잖아요. 서술형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의 시점 때문에 5, 6월에는 그 문제를 못 따라요. 올해 나오는 문제는. 그러니까 16년도에 출제되는 문제를 5, 6월 달 반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16년도 5급 문제는 7, 8월 달에 추가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 문제를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5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풀이는 7, 8월에 같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5급은 뭐 최근 그 교육 쪽에서 관심 있는 트렌드도 크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해 뭐 학회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챙겨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중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에 그 5급 문제, 그 올해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가 저희가 총 4번 있습니다. 2주당 한 번씩.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의고사 형식은 실제 출제될 수 있는 실전 문제 형식으로 똑같이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각 모의고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을 해서 돌려드리게 돼요. 돌려드리는데, 저희 반에서는 보통 특징이 그 첨삭한 결과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직강에서는 하거든요. 개별 상담을 하게 되는데, 4번 다 상담을 하진 않고 개별 첨삭은 4번 다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무조건 개별 첨삭은 다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려요. 개별 첨삭은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에 대해서는 첨삭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개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상담은 어렵지만, 만나서 상담을 하긴 어렵지만, 첨삭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찬가지로 다른 저희가 1, 2, 3, 4에서도 저희 모의고사를 뭐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직강쌤들이랑 똑같아요. 인강쌤들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첨삭 어떻게 하느냐고, 내신은 첨삭해 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모의고사 답안을 쓰셔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스캔을 하시거나 그게 제일 좋습니다. 가끔 타이핑해서 옮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 사정이 어쩔 수 없으면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 입력된 자료, 뭐 워드라든지 한글로 작성한 자료를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가장 좋은 건 손으로 쓰신 글이 제일 좋아요. 손으로 쓰신 걸 봐야 글씨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지만 뭐 부득이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손으로 쓰셨다가 쓴 내용 자체를 다시 타이핑해서 보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바로 문제를 보시고 답안 자체를 손으로 안 쓰시고 바로 워드에다가 작성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게 손으로 쓰는 것보다 워드로 쓰시면 글을 훨씬 더 잘 씁니다. 수정이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글 자체를 쓰는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이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손으로 써보면 생각만큼 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연습 자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바로 쓰실 때는 손으로 쓰시고 그걸 사진이나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력을 해서 첨삭을 한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해서 메일로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가장 좋고 부득이한 상황에는 손으로 써보셨다가 그걸 다시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첨삭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지 마시고 제발 써서 보내주세요.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7, 8월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본 수업이 끝난 이후에 그 주제별 특강이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여기 주제 안내도 나가 있죠. 제가 이거는 1, 2월부터 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 주제별 특강이기 때문에 본 수업이랑 상관없이 따로따로 중요 주제들을 따로 뽑아서 이슈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 이슈를 보시면 최신 교육학 이슈 및 주제 정리라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론 공부를 할 때 봤었던 수많은 것들에 덧붙여서 올해 다양한 학회 자료라든지 학회 동향이라든지 교육학 전체 학계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학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학계에서는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출제 예상이라든지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마지막 주에 정리를 하도록 마지막 주는 아니고 아마 7주차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7, 8월 마지막 주에는 공개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7, 8월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9, 10월 강의가 있죠. 9, 10월, 11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반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반이기 때문에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서브노트 쓸 거예요. 정리된 서브노트가 출간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쓰게 됩니다. 자, 주 교재는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 이론들에 대한 정리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함께 정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7, 8월 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반이었다고 한다면 9, 10월 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써보는 반이에요. 문제를 쓰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를 쓰시는데 답안을 쓰시게 되는데 그 답안 쓰시거나 하는 형식은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좀 주제를 압축해서 문제를 낸다든지 쉬운 문제를 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최소 3개에서 5개, 아마 4~5개 정도가 될 거예요. 4~5개 정도의 주제가 함께 모여있는 실전 문제를 주당 3개씩 실제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최소 9, 10월 달부터는 주당 3개씩은 모의고사를 본다, 답안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월화 커리큘럼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시간 수업을 하면 첫 번째 시간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되게 힘들죠.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한 2주만 하시면 안 힘들어요. 금방 되게 익숙해지셔가지고 잘 쓰십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 뭐 추가적으로 뭔가 아주 긴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당 그 월요일 날 한 개를 보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두 번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예시 개요, 그 다음에 답안, 그러니까 예시 개요 또는 예시 답안이 풀이 자료와 함께 제공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월요일 날 봤었던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대표 첨삭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개인 첨삭을 하진 않아요. 개별 첨삭을 하진 않는데 그 중에서 좀 잘 쓰신 답안이라든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 이슈가 될 만한 답안들이 있으면 그 답안들을 한두 개씩 뽑아서 대표 첨삭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요. 제가 첨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게 될 거니까 실제로 쓰신 답안을 가지고 놓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크게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한두 주제를 따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보신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개별 첨삭은 총 8번 주당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쓰시는 건 주당 3번씩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그때그때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될게 많은 거기 때문에 뭐 변동 가능하긴 하지만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7회에서 8회 정도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개별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약 7회 정도 하게 될 겁니다. 7, 8회 정도 개별 상담을 하게 될 거고 임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메일을 통해서 상담 그 첨삭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자, 대표 첨삭. 월요일 날 보는 두 개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이 없어요. 첨삭이 없기 때문에 임강쌤들은 월요일 자료는 안 보내셔도 되고 제가 드리는 대표 첨삭 자료를 통해서 쓰신 답안을 수정하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화요일 날 보시게 되는 그 모의고사 자료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돌려드리는 구조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9, 10월부터는 이제 화요일 날 있는 주제별 특강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첨삭이랑 상담이랑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강은 없고 특강은 8월 달에 끝나는 거, 주제별 특강은 8월 달에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직장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 보통 9, 10, 11 묶어서 많이들 들으시는데 11월 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주당 한번 수업이 있어요. 똑같이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9시월에 운영을 하게 되는 화요일 커리큘럼이 월요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과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주제 정리라든지 추가적인 활동들에 대한 정리 들어가게 되는 거. 11월 달 반에서 보면 항상 저희가 지금 제가 문제 출제하고 시험 보고 나면 11월 달에 냈던 문제들 안에서 주요 영역들은 항상 실제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90, 11월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다 여러 영역들을 네다섯 개씩 계속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영역들을 거의 다 포섭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출제할 때 원칙은 뭐냐면 한번 나왔던 주제는 다시 안 내요. 그래서 그 주제들과 문제 영역들이 모든 문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아서 마지막에 이론 정리를 하실 때도 90, 10일 쭉 이어서 들으시게 되면 거의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씩은 다 써보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 정리하는데도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임강쌤들 같은 경우에 그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파 쪽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응답을 하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뭐 자신이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으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개별 상담적인 성격을 띠는 그 질의응답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메일로 주고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첨삭할 때 첨삭 자료 보내시면서 뭐 이런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혹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첨삭과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8, 9, 10, 11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랑 모의고사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을 공부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론들을 문제 중심으로, 그다음에 실제 그 현장 중심으로 풀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더 재구조하는 시간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쓰기 연습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7, 8월에만 해도 총 4번 모의고사 보시고, 9, 10월 달 같은 경우 주당 3번 봐요. 주당 3번 보니까 총 8주 동안 하게 되면 20개가 넘는 주제들을 문제 영역들을 다루게 되고 11월 달에도 4번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90, 11월은 주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겹치지 않도록 11월은 약간 겹칠 수는 있어요. 주요 영역들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의 한 100개 이상, 120개 이상의 주제들을 따로따로 다루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문제와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힘내세요.